사슴이나 이런 걸 키우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큰 녀석들을 키울 생각을 하셨어요? 아유, 조그만 걸 키우다가 우리는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는 조그만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큰 걸 하게 된 거지. 아, 그럼 처음에는 작은 거 위주로 하셨어요? 네, 조그만 거 하다가. 몇 형제분이신데요? 우리가 7남매. 이 친구들은 그러면 뿌리 매년 자라는 건가요? 매년 한 번씩 5월에서 6월 사이에 자르지. 야, 그 뿔도 엄청 크겠는데요? 6kg 정도 나가, 6kg, 6, 7kg. 이거 뿔 나온 거야. 낯선 제작진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는 녀석. 그러다 곧 경계심을 풉니다. 덩치만 컸지 순한 게 사슴은 사슴이네요. 이장님 댁에선 개들도 호강입니다. 날 춥다고 개밥도 따뜻하게 데워주시는데요. 농사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1등 공신. 이 정도 대접은 받을만 하답니다. 잘 지켜줘 지금. 저 혼자서 이렇게 한 평 갖다 매놓구나. 그렇지 않고 이제 길게 한 50m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줄을 50m는 매서요? 응. 고라니가 어떻게 영리한지 곧 개 줄하고 딱 안 닿잖아. 응. 그 길로 다녀. 아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못 들어보더라고. 1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의 식사를 다 챙기고 이번엔 닭장 안. 그런데 요 놈들 아직 잠에서 덜 깬 모양인데요. 많이 안 나. 요새는 2개, 3개. 이제 동이 틀려나 봅니다. 힘차게 회를 치는 닭 울음소리. 그제서야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와, 이장님, 집이 참 크고 좋은데요? 이게 다 여기 집에 산에서 나무 비워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는 명절 때나 아버님 생신, 어머니 생일 때 모임은 다 같이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분이신데요? 우리 7남매. 7남매? 네. 그 7남매 애들하고 다 모이면은 우리 직계만 해도, 격이만 해도 33명. 33명이요? 응. 그러면 뭐 아버님 생신 때나 이러면은 33명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지. 아버님 생전에 계실 적에는 한 5, 60명 모이는지 아버지 형제들까지 모이시니까. 여기 5, 60명이요? 적지 이게 이것도. 하하, 다 모이면 5, 60명이라고요? 종갓집 맏며느리 노릇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겠습니다. 앉으세요. 돌아보면 아득한 시절 시할머니 시어머니 층층 시하에 어린 시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떼가면서 도시락 3개 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초등학교 6학년이 막내가 사라지. 막내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그때 시동생은 군대가 있고 할머니 계셨고 시할머니. 시할머니가 잘해주셨죠. 할머니가. 때론 버거운 마음의 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살아갈 힘이 되는 가족. 가족이라는 이름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또 있을까요?
이른 아침을 드시고 이장님 일을 보러 나가십니다. 다시 찾은 이찬우 할아버님 댁. 아침 어떻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어? 이따 두부 해도 먹어. 두부 해도 먹어, 두부. 어르신, 만나자마자 제작진 끼니 걱정부터 하십니다. 아니, 그나저나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이웃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물에 불린 흰 콩을 기계에 넣고 곱게 갑니다. 두부를 집에서 직접 만드실 거라는데요. 아이고, 펄펄 끓는 물을. 어머니, 그러다 손대시겠어요. 할머님의 두부 만들기 60년 노하우 중 하나가 바로 이 페트병에 숨어 있답니다. 대체 비법이 뭘까요? 그 비밀의 액체를 갈아진 콩국물에 붓는데요. 야, 신기하게도 부르르 올라오던 거품이 사그라듭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들기름 찌끄레기. 거품 사그라고. 거품이 막 나니까 거품 사그라고. 이거 두근이 들어요. 어느새 큼지막한 대야를 가득 채운 콩물.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닌가 봅니다. 두부 장사를 하시려나? 아니, 대체 두부를 얼마나 만드시려고요? 마나님 곁을 지키며 어르신도 틈틈이 일손을 돕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콩 가는 일이 끝났나 본데요. 맷돌에 콩을 갈던 시절에 비하면 일은 한결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끓이면 되는 거예요. 두부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사모님은 두부 안 만들어 보셨어요? 서울 사람이 두부를 어디서 만들어봐요. 구경만 했지. 그 동네에도 와갖고 이렇게 두부 바로 그냥 감아 걸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그냥 보기만 했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콩을 넣고 그냥 바로바로 하대. 제주에 근데 우리는 옛날 해던 식으로 해놔라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려면 그 두부 장사 해먹지도 못해. 그렇지. 이게 짜기가 힘들어. 아유, 짜기가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이게 한 달 하려고 그러지. 들어오셔. 기술자가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늦게 오셔야지. 기술자가 늦게 오셔야지. 고소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진 걸까요? 하나 둘 찾아오는 이웃. 잠시 하려고. 이게 안 보여. 아이고. 아니. 내 손도 필요해요? 네. 필요했지. 어, 아유. 내가 뭘 할 줄 많이 필요했었는데 늦게 오셔갖고. 어? 많이 필요했었는데. 아유, 산 넘어오는데 멀고 멀어서. 산을 넘어오는데 얼마나. 이제 이 산골 마을에서도 손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는 집은 이댁밖에 없으시답니다. 예? 여기 계셔. 해놓은 거 보셔. 그래도 그 옛날 산골 생활에 비할까요? 옛날에 저기 나시집 오고 나니까 그 처갓집 가서 뭐랬는지 알죠? 곱지 엄청. 우리는 그냥 뒷동산에서 그냥 저 아궁지로 그냥 땅구 긁어다 뗐네. 아니, 산골놈 산골만 듣기 싫어서 그랬지. 황을 깔아라고. 우리 울타리 뜯고 저기서 이제 갈길 긁으면 아궁지를 한다. 자동으로. 그래. 그러니까 할 말 있어요. 그러네. 그 사랑이 되지.
산골룸 산골룸 아니겠지. 편리하게. 산골 사는 어린 사위의 귀여운 허풍. 그런 사위가 장인어른은 외려 듬직하지 않았을까요? 뭘 해먹는 그릇이야 우리. 제가 어느 날 저기 깎아주신 거야. 이거 좋네 아주. 여기 앉아서 하실까? 그래 앉아서 하셔. 이거? 응. 앉아야 돼. 허리 아파. 앉아 일부러 앉아서 어떻게 될 거니? 그래 앉아서. 아이 그나저나 손두부 맛은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요? 마을 길을 달리는 이장님의 트럭 어딜 가시는 걸까요? 잠시 후 친구와 함께 한 이웃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얘기해. 여보세요?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세요? 안 계셔? 전화를 해봐. 그래 전대요. 집에 오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그냥 잡아가요. 다친 다리로 주인도 없는 빈집 산비탈을 올라갑니다. 대체 뭘 잡아가겠다는 걸까요?